몇몇 학부모들 역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데요. 3월 7일 목요일이었어. 이때 애들이 첫날 대회를 내려갔거든요. 해남으로. 근데 이때 현주혁 감독이 아예 동행을 안 했어요. 아이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오늘은 감독님 나오셨니? 이틀 내지는 많이 빠진 날은 3일도 있었대요. 애들 얘기 들어보면. 코치가 늘 감독 역할을 했어요.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논란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당시 분위기상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방송 활동에 대한 겸임 부분도 동의를 받았다? 그런 사실 없었고요. 아이들 지도하기에 적법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난 분인데 이분한테 모든 걸 일임하고 애한테 듣기에는 현주혁 감독 출근 그 다음날 그냥 구경하는 사람처럼 와 있었다. 인사 없이 그냥.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아무 얘기가 없었고. 현주엽 씨가 감독으로 부임한 지난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터지면서 학교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였어?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협의가 된 내용이었다고 해서 탄원서를 냈거든요.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없었고 다 거짓말이에요. 저 좀 볼게요. 저 이거 제가 왜 사인을 해야 되죠? 하고 했다가는 아예 반대파가 되는 거죠. 아이가 볼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맡기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당시에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을 찾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나서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현주혁 감독이 부임하면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데려왔다는 장코치. 재능기부요?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그는 과거에 휘문 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했던 적이 있었다는데요. 아, 여기 코치님이 계세요? 아, 저분이 현주엽 씨 데리고 온 코치인데 학부모님들 모이는 자리에 같이 계셨네요. 어떻게 자리를 하게 되셨는지. 저는 기사에도 제 얘기가 좀 나와서 혹시 뭐 물어보실까 봐. 아, 그러면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당사자시니까 제가 그러면은 이제 코치님이 원래 2008년 9년에 이제 휘문고 그 전임 코치로 근무를 하시다가 불명예 퇴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다 했는데 저희도 참여 다 했고. 그 뭐 때문에 저 뭐 필요한 사람 기록을 다 떼드릴까요? 잠깐. 하여튼 계약 만료로 나왔고요. 그런 내용들은 뭐 어떤 일도 만들어내는 게 뭐 농구계이기 때문에 그냥 계약 만료로 나왔습니다. 제작진 확인 결과 그는 과거의 계약 기간 1년을 채웠지만 그 과정에서 선수들 및 학부모들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학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후에도 몇 번이나 휘문고등학교 감독직에 지원했지만 탈락했고 몇몇 학부모들은 이를 두고 장코치가 지도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걸 잡을 기회는 누가 있어요? 현주엽이 있잖아요. 지금 농구계 파닥에 퍼져 있어요. 그 후임이 누구라는 거. 거기는 자기 신고 그다음에 밑에는 자기 후배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